네, 아, 진짜 보쌈 먹고 싶네요, 갑자기. 아, 이거 먹는 거 광고니 이게 문제야. 방송 집중이 잘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아, 저 이제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아까 그, 네. 저 동양 증권이, 아, 이제 물론 칭찬의 취지로 말씀하신 거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동양이 안 되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박세익 전무님을 서류에서 따라가시냐. 예.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그 까다롭게 인재를 네. 봤다는 그런 의미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자, 이제 조심해서 집에 잘 들어가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조선 이야기 하러 가겠습니다. 엄경화 연구위원이시고요. 신영증권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 신영증권이면 또그 유명한, 아, 갑자기, 아, 조남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시죠? 아, 저희 센터장님, 예. 김학균 센터장님. 아, 김학균 센터장님. 아, 제가 그 센터장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김학균 센터장님이 참 이렇게 막 화려하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아, 정말 그 진정성 있고, 예, 아주 차분하시고, 예. 김학균 센터장님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합니다. 신영증권. 네. 자, 오늘 엄경화 연구위원님과는 이제 조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쭉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저희 제목도 그렇고요. 도대체 조선 수주 랠리는 이렇게 뭐 맨날 뭐 역대 최대 뭐 이런데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전에 워낙 싸게 받아서 그런 거다. 요게 맞습니까? 예, 뭐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다고 볼수 아, 있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맞긴 맞는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좀 전에 우리 박현상 차장님한테 제가 최근에 이제 조선주 주가들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실적이 좀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게 약간 미리 이렇게 선반영된 거예요. 실제로 뭐 과거 사이클 생각해 보시면 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이때가 선가는 엄청 빨리 오르고 수주도 많이 봤는데 재료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되게 빨랐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수주 환경은 엄청 좋은데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오를까 말까 오를까 말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어닝 시즌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을 기록했던 이제 5월 달 그때 주가가 이제 과거 한 불황기의 소사이클의 상단에 거기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그랬던 상황이고 실적은 재료 가격의 인상폭이 워낙 호황기 때보다도 더 가파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빅배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다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5년, 6년, 7년 네. 그때가 이제 뭐 우리나라 조선 현대중공업이 뭐 17배씩 올라갔었거든요. 아, 주가가.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 네, 때 그때 네. 슈퍼사이클이었는데 그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네.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니 조선의 그 이런 그 후판 가격이라든지 이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실적이 제대로 나겠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7배 올랐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절대적인 지표로 네. 보시면 지난주 기준으로 신조선가 지수가 한 141포인트 정도거든요. 그게 네. 작년 연말로 치면 한 127포인트로 끝났으니까 그래도 올해 꽤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언제 기준이 100입니까? 아, 기준이 뭐 연도 기준이 기준은 아니면 뭐 완전 옛날이고요. 그 호황기 때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 네. 그 2004년 당시 연중으로 막 뛰어 올라서 그때 이미 140포인트는 넘은 상태였고 네. 고점은 거의 19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190요? 네. 그 신조선가, 그러니까 새배 가격이 예, 맞습니다. 네. 근데 후판 가격이 그때는 상단이 한 600불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톤당? 톤당. 근데 네. 이제 요즘에 시장에서 부르는 가격이 900불이 넘다 아, 보니까 그래요? 실제로 제품 가격 대비해서 재료 가격이 더 많이 오른 상황인데 이제 이익이 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익이 나겠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뭐 나온다고 하시니까 이익이 나겠습니까? 일단 빅베스를 통해서 그 잔고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손실을 이번에 한 번에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건조하는 것들에 대한 이 매출 원가율에서의 마이너스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재료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또 이러한 일을 한번더 반복을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이제 잔고를 어느 정도 쌓아놓고 저희가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도크가 비는 게 되게 리스크라서 저희가 시간에 그 가치를 좀 두고 너무 많이
비면은 이제 급하게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가격을 전가를 시키면서 더 올릴 수 있는 룸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네. 오늘 같은 이런 빅베스가 2013년, 14년, 15년도에 있을 때 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런 빅베스가 있고 나면 주가가 이제 확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었어요. 계속 이어진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적자 손실이 그때 뭐 계속 이어졌었는데 네. 오늘 주식을 보면 주가 동향을 보면 아 이게 일회성으로 이번에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손실 털 거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빅베스가 나오면 그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과거에 빅베스에 아픈 추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가는 일회성으로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건 거죠. 일단 13년 이후에 그 큰 빅베스 거의 뭐 2015년 막 이럴 때 전후로 생각해 보면 조선업체들 기준으로 막 5조씩 적자를 내고 막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원인 제공이 좀 해양 부문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는 만들 때 뭐 중형선 사이즈는 한 5개월이면 만들고 네. 그리고 대형선 같은 경우는 한 9에서 10개월 정도면 만들지만 저희가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막 건조 기간이 24개월, 막 40개월 막 이런 걸 수주를 하는데 이 해양 플랜트 쪽 같은 경우는 뭐 공기가 지연이 된다거나 뭐 네. 저쪽에서의 요구로 인해서 뭔가 오더가 바뀐다거나 이런 게 중간중간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 긴 공기 동안에 어떤 리스크가 생길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상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미 설계나 이런 것을 수년간 해왔었고 이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의 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룸이 어느 정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만큼의 호판 가격을 가지고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네. 향후에는 이렇게까지 크게는 없겠구나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호판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최근에 이제 수주는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매출하고 이익으로 내년 내후년에 이제 계속 잡힐 건데 지금 원재료 가격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라고 하면 이익이 올해나 작년 대비해서 내년 내후년에 많이 늘어납니까? 뭐 단일 선종으로 예를 네. 들어서 뭐 초대형 유조선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연초에 실제로 수주를 하는 단가가 한 8천만 불대 후반 정도로 네. 수주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1억 불 이상의 가격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제 10% 이상 가격이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올라가는 단가만큼의 이제 이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만 유지가 되고 이제 그 원재료 값이 여기서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그건 네, 두 가지 오늘 조건, 예. 한국조선해양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네. 재료 가격에 대한 가정치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예.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에 투입되는 재료 가격이 가장 비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뒤에는 약간 안정화된다라는 가정이 좀 받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하락률을 가정을 했는지 조금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여지가 있겠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그 박병성 부장님이 네. 그 목재 가격 차트를 한번 가져오셨잖아요. 아, 네네.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더 났죠. 네. 네. 그런 거 보면 최근에 이제 철광석 가격도 어느 정도 약간 꺾여 있는데 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면서 5, 6, 네. 7월 달까지 이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주가에 저는 좀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런 목재 가격도 반토막 나고 한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원재료 가격이 지금 수준만 유지를 해줘도 어느 정도 주가는 어떻게 매출이나 순이익이 어떻게 될까라고 여쭤봤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그러면 뭐 철광석 가격이나 이런 게 후판 가격이 좀 더 안정이 되면 그만큼 그냥 일단 수주해올 때 그 배 가격은 결정이 됐으니까 이익이 네.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계약할 때 야, 니네 지금 후판 가격이 비싸니까 네,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후판 가격 떨어지면 좀 나중에 좀 깎아줘라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한번 딱 결정하면 끝이에요? 유일하게 시장에서 스팟으로 투입되는 재료 가격이 후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주할 당시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드릴십을 만든다 그러면 네. 드릴링 패키지는 수주를 하면서 거의 오더를 하기 때문에 네. 그때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요. 후판은 딱 만들 당시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가격이 그대로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조선업체한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비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겠네요. 그래요? 그런 게 없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 배를 주문하는 사람이고 내가 배를 만드는 사람이면 어쨌든 서로 뭐 크게 뭐 도박하는 거 아닌 이상은 너나 나나 서로 계속해서 계속 뭐 주문 넣을 사람이고 그러면 야, 후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너도 뭐 처음엔 뭐 1억 불로 했지만 이거 좀 상승해서 뭐 나머진 우리 반 정도 서로 같이 부담하자. 나중에 내 떨어지면 같이 또 반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이렇게 리스크도 좀 해지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식의 발주가 그러니까 후판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엑스컬레이션 규정이 들어갔던 전무했던 수주가 있었는데요. 아, 있었어요? 있기는? 네, 과거에 왜냐하면 너무 인도되는 연차가 긴 발주였기 때문에 2004년에 네. 카타르가 발주했던 아주 대규모의 LNG 캐리어가 네. 그 규정이 적용이 되었었던 걸로 얘기가 되는데요. 아. 실제로 그렇게 한 번에 막 4, 5년에 걸쳐서 인도 받을 물량을 사전에 한꺼번에 발주하는 사례는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선은 그냥 한 그 선사 기준으로 한 6개월 정도의 내고 기간을 갖고 이제 그 발주를 해서 결국에는 물론 인도 받을 때까지 2, 3년이 걸릴 수 있지만 네. 실제로 건조를 하는 기간은 이제 뭐 9개월, 10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한 단일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재료가가 오르는 거 다 인상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네. 그거를 예측 가격에 넣어서 저희가 수주를 하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네. 반띵 뭐 이런 건 이제 전에 한번 비슷하게 한번 시도는 했지만 그게 유진되지는 않고 그냥 적당하게 각 회사들이 알아서 이제 계약하고 계약금 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재료 가격은 아마 지금 수준에서 크게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지금 수준에서 더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상하기로는. 뭐 시장의 원재료 가격이 더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겠죠. 네, 말씀하신 그렇겠죠? 것처럼 철강사 가격이 어쨌든 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철강사들도 더 올릴 유인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네네. 네, 네. 좀 전에 그 우리 박현산 사장님이 네. 그 KB증권 리포터 얘기하시면서 2차 전지 강세를 보며 친환경 관련주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작년에 이제 IMO 2020이고 네. 그것 때문에 이 친환경 관련주 수혜주로 네,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네. 예. LNG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모멘텀은 지금 어떻게 살아있네.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아마 이 조선 시장에도 이제 가격을 더 세게 전가할 수 있는 요인이 저희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IMO 2020은 황산화물을 저감시켜라라는 규제였고 최근에 이제 MEPC 76차 회의라는 또 환경 규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탄소 배출 자체를 줄여라. 그래서 이제 선박의 효율을 좋게 하고 탄소 배출을 단계별로 줄이라는 건데 그게 2010년대 초반에는 설계 단계에서 그거를 확정을 지어야 되니 EDI라는 지표가 확정이 됐었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는 기존에 돌아다니고 있는 선박들의 효율을 네. 확정 지을 수 있는 EXI라는 지표랑 CII라는 지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얼마에 맞춰라라는 그런 게.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정해지지 않으면 저희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기준점이 맞춰지면 이제 선사들이 직접적으로 배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정도 스펙의 선박을 발주해야 되는구나가 정해지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네. 그게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나왔고 2023년부터는 그 CII라는 그 지표가 이제 확정이 돼서 각각의 선박들마다 그런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이 한국 선급에서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배 중에 그런 지표를 적용받아야 되는 이제 1,600척 정도의 배가 있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선사들한테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키시냐. 물론 모든 선사들이 다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답변을 한 선사들 기준으로는 사실 그 규정을 다 만족시키는 배들이 과반도 되지 않습니다. 과반도 안 돼요. 그럼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교체 사이클로 갈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요인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초저속 운행을 하겠다라고 대답한 쪽이 가장 많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연료를 많이 쓰므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네, 네. 건데 배는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게 되면 이 연료를 쓰는 이 양이 이렇게 정비례로 느는 게 아니라 거의 익스포넨셜로 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저감을 시키면 연료를 적게 쓰기 때문에 오염물질은 확실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속 운행하면 네, 저속 운행을 하겠다는 게 가장 이제 소극적인 대응인 거죠. 일단은 네. 천천히 다닐게요라고 하는 건데 이 배들이 이렇게 모두 공통적으로 그 규제 때문에 천천히 다니게 되면 공급이 시장에서 이렇게 흡수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뭐 배달을 할 때 만약에 열척의 배가 10의 속도로 가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양이면 저희가 속도를 뭐 막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절반으로 줄일게요라고 하면 배는 두 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물동량은 어쨌든 뭐 조금의 규모로라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이 늘어날 요인이 별로 없는데 심지어 거기에서 이제 저속 운항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점점 더 배가 많이 필요한 거고 아닌 데들 중에서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선사들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비싼 배를 발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배들도 당연히 그 규제가 있는 거고 현재 운항 중인 배들에게도 적용을 하니까 그러면 빨리 그 운항 중인 배에 뭐 엔진을 교체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힘들고 그냥 천천히 운항하는 걸로 일단은 갈게요. 하지만 한 달 걸리기 갑자기 두 달 걸리고 이렇게 되면 배는 두 개가 필요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당분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순한 증분도 있겠지만 네. 그 배들의 스펙을 상당히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네. 얼마 전에 현대미포조선이 그 머스크라는 글로벌 1등 네. 컨테이너 선사로부터 피더 선박인데 메탄올로 추진하는 선박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격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일단은 작은 선박으로 먼저 발주를 하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스펙이 잘 맞춰지면 궁극적으로는 대형선을 이제 그걸로 교체하겠다라는 게 지금 머스크의 의지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운사들 어닝이 그닥 좋지 않을 때 저희가 기름을 쓰던 배에서 LNG 추진으로 바꾸는데 거의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이 기존 배값의 10%보다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선택을 못하다가 올해는 그쪽으로 선택지를 바꾸는 선사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메탄올 추진 선박의 가격은 시장의 스탠다드 가격 대비 지금 30% 이상 높지 않겠냐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게 그런 선박을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는 건지 뭐 중국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일본 중국의 조선소가 굉장히 많아졌었는데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은 아직까지 저부가가치선만 네. 많이 만든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수혜를 우리가 제일 많이 얻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우리 쪽이 가장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도 실제로 그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최초로 수주한 건 중국입니다. 근데 수주를 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건 한국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진 엔진의 사양도 바꿔야 되고 이 안에 내용 기관을 다 그걸로 바꾸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되게 많이 가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업체들이 좀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고 이게 그 가스를 액화시켜서 저희가 싣고 다니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오일보다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편이거든요.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이제 LNG 캐리어 자체를 많이 만들어 본 한국 업체가 당연히 제일 높았는데 이거를 메탄올이나 암모니아 뭐 LPG 이쪽으로 가져가도 LPG 캐리어 자체도 또 한국이 가장 기술력을 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관하는 용기를 잘 만드는 업체가 여기에서 이 이중 연료로 해가지고 추진으로 만드는 것 또한 기술력을 가장 레코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물동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까? 그 저는 조선 항상 이제 생각되는 게 가장 전 세계가 활발하게 뭐 이른바 글로벌 무슨 저 생산 체인 같은 게 밸류 체인 같은 게 있어갖고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서 최종 조립해갖고 미국으로 보내고 유럽 보내고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정말 이루어지다가 이제 각 뭐 유럽도 야 우리도 이제 우리 자동차 여기서 만들자 뭐 미국도 뭐 다시 공장 만들자 이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배로 이동하는 그 물동량 자체가
더 늘어나는 게 맞나? 아니면 점점 좀 줄어드는 쪽으로 혹시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특히나 뭐 코로나도 아마 뭐 영향이 아주 없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완성품 시장이 리쇼어링이랑 완전 그 반대점에 있는 거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이 글로벌 선박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상선이거든요. 화물을 날르는 그런 선박인데 네. 그 화물을 날르는 선박 중에 개체 수가 제일 많은 선종이 주로 원자재를 나르는 선종들입니다. 탱커라서 오일을 날르거나 아니면 벌커라서 저희가 이제 말라 있는 원자재를 옮기거나 그러고 실제로 완성품을 나르는 컨테이너 선박은 전체 일반 상선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에너지 전환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오일의 패권이 이제 가스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원자재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이쪽 선박 시장이 이제 이쪽 선박으로 옮겨가는 건데 그 사이즈가 과연 그 리슈어링 때문에 줄어드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에너지 수송선의 증가율이 더클 거라고 봅니다. 에너지 수송선도 예를 들면 뭐 석유, 액화, 뭐 천연가스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이게 비싼데 뭐 석탄이니 아니면 광물 이런 애들은 또싼 배잖아요. 그싼 배들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만들 거고 네, 맞습니다.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LNG선 아니면 뭐 유조선, 대형 유조선 요 정도가 이제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그 선종의 업황만 좋은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 2000년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 계속 조선 업체들이 캐파를 막 증설을 하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사이즈가 많이 커진 데가 중국인데 이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강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중국과는 공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중국의 도크가 비어 있지 않는 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하는 선종들이 많이 나올 때 훨씬 유리합니다. 업황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2007년 이때 가장 대장 선종은 벌커선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닥 많이 만들지 않는 선박이었는데 그게 충분히 나와서 일본이나 중국의 야드가 채워지니까 우리나라 야드가 이제 부족함으로 인한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서 오히려 국내에서 만드는 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붙이기가 훨씬 쉬웠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가 다 독점하려고 뭐할 수도 없겠지만 네네. 그렇게 된다 해도 그게 우리한테 썩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네네. 거군요. 오히려 약간 이렇게 서로 양분하면서 조금 더 저렴한 배는 저쪽에서 만들어주고 그렇죠. 고가선 우리가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네. 아, 그렇군요. 자, 하여튼 뭐 선박이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주 랠리는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이만큼 많이 받았으면 어차피 앞으로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까? 오늘 뭐 한국조선해양 발표상으로는 뭐 23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도크가 어느 정도 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23년이라고 보시면 그 인도 기준으로 지금 한 2년 반 정도의 네. 수준인데요.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갈 때는 24년 정도의 수주를 받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막 저희가 정말 호황기 때처럼 그때는 막 1년에 3년치를 수주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주해봤자 막 5년 뒤에 받게 되실 거예요. 막이 정도 상황은 절대 아니고 지금 발주하는 일부의 그 얼리 그 딜리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23년 극하반기 정도에는 인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자리가 너무 모자라서 배를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발주의 세기가 여기서 낮아질 거냐 안 낮아질 거냐는 사실 수요자들이 구매력이 얼마나 따라주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이제 운송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해운 업체들도 보지만 해운 업체가 2020년에 거의 한 컨테이너 선사들 기준으로 세 번째 돌아오는 호황기였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최고 호황이었는데 올해도 또 갱신을 하고 어닝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어닝으로 해운사들이 해야 될 거는 향후에 내가 수송을 누구보다 더 빠르게 좋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의 선대 계획을 대단히 열심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사들의 구매력은 거의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내가 쟤보다 더 빨리 좋은 선박을 받아야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매력이 그렇게 빨리 꺼질 거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하반기와 내년이 가격에 대한 치열한 싸움 그리고 눈치 게임 이런 게 훨씬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수주 세기는 22년까지는 저희는 매우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수주가 네.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질지 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고 성과를 좀 보면서 당장 해운사가 배가 필요하면 네네. 배를 발주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고선을 사오면 되잖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호황기로 진입을 할 때 보면 중고선가부터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중고선가 올라간 게 겨우 이제 6개월, 1년 됐나요? 그래도 중고선가가 이제 지수 기준으로 저희가 골든크로스를 네. 기록을 한 게 얼마 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단일 선가가 뭐 그 뭐 예를 들어서 초대형 유조선의 중고선가가 신선가보다 더 비싸진 건 아니지만 지수는 이렇게 뚫고 올라갔는데 그 뚫고 네. 올라갔던 구간이 과거에 이제 2004년 그때 수준이었고 그렇죠.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이고 매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고선가 동향이랑 그런 게 2004년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저 하나 궁금한 게 배 같은 경우에 보통 교체 주기가 한 20년인가요? 30년 정도 됩니다. 아, 30년 네, 정도. 네, 5년 그러면 지난번 이 조선 호황이 있었던 게 2011년 정도까지였으니까 아직까지 그 교체 주기가 안 돌아온 건가요? 아니면? 큰 사이클은 뭐 저희가 30년에 한 번씩 와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죠. 큰 사이클은 30년에 한 번씩 옵니다. 네. 아, 실제로 그 2007년을 저희가 30년 만에 호황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네. 그 이전에 오일 쇼크일 때 아주 대량으로 많이 발주됐던 선박들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끝내고 그렇네요. 73년, 네. 79년이었으니까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 때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긴 한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은 그때 이후로 지금 그냥 한 15년 정도밖에 안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이제 뭐 그런 환경 규제 회의를 할 때 보면 그럼 몇 년부터 아예 기존에 안 좋은 더러운 그런 연료를 쓰는 배들에 대해서는 톤당 얼마씩 돈을 내라라는 그렇죠. 식으로 이제 해운사들이 오펙스를 계속 더 많이 쓰게 하는 그런 규제를 되게 강화하려고 상위 선사들이 되게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캐펙스를 그 비싼 배를 좋게 주고 산 거에 대한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막 벌크 호황이었다가 꺼질 때도 보면 저희가 막 이렇게 해체되는 거에 평균 설령을 봐도 쉽게 그게 내려오지 않거든요. 막 28년, 네. 30년 거의 이런데 이제 올해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는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배들도 왕왕 이제 패선 시장에 좀 나오기 시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거를 더 써서 그러니까 배는 실제로 내용 연수가 30년이지만 메이저 선사들은 한 15년 정도 일단 배를 사용하면 이거를 하단으로 내릴까 말까를 고민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아예 패선 구간으로 갈 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좀 얼마 전에 그 Fit for 55 뭐 이런 거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자꾸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 규제는 결국 기업들에 대한 코스트가 되고 이랬을 때 보면 돈 많은 회사들은 이걸 견디거든요. 근데 밑에 어정쩡한 2류, 3류 이제 세컨티어, 서드티어 회사들이 못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은 큰 해운사 같은 입장에서 아까 머스크 같은 회사는 아 그러면 환경 규제에 맞는 배를 발주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30년 주기인데 이게 IMO 2020 때문에 빨라진다. 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모멘텀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또 그 분야에 이게 탑티어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2004, 5, 6년과 같은 비슷한 그때만큼 울트라 사이클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호황의 초입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요. 네. 어떻게 그 호황기의 초입 이 정도는 동의하세요? 저도 아니면 중사이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 그리고 이게 거의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배들의 한 절반이 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이번에는 대규모 교체 사이클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이클의 뭐 중사이클의 좀 초입 정도라고 한다면 네. 이 조선사들의 주가는 언제쯤부터 막 좋아지고 어느 정도까지 보통 좋아집니까? 이게 다른 기업들이랑 달리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사이클이 워낙 좀 눈에 보이고 대충 좀 가격도 좀 보이는 업종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가 이전 사이클의 밸류에이션 고점이 막 PBR 4,5배씩 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네. 그때랑 사실 지금은 그 재무 기준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체들이 선박을 수주를 하면 그러니까 각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선물안을 바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율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과거에는 그 부분을 자본에서 까는 계정이었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소가 수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본이 자꾸 쪼그라들어서 이제 그 회계 기준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랑 똑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그 부분을 배제를 하고 생각했을 때 호황으로 간다라고 됐을 때 이제 상단을 한 2~3배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불황기 동안은 계속 조선주는 한 0.8배 가면 팔고 또 좀 내려와서 0.5배 밑으로 가면 또 샀다가 또 다시 0.8배 가면 팔고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변곡점은 저희는 이제 수주 환경에 대한 요인이 전혀 바뀌지 않고 되게 지속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시장에 인지를 시켜주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가 볼륨으로 약간 밀어붙인 시기였다면 이제 수주량이 워낙 많았고요. 실제로 네. 현대중공업 3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거의 한 150척 가까이 수주를 한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린의 상태에서 가격지표가 얼마나 적용이 되면서 띄워주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가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일부 선종들 예를 들어서 뭐 LNG 캐리어는 2억 불이 넘으면 되게 이제 임계치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심리적인 저지선인데 거기를 이제 뚫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시장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150척을 수주했다고요? 우리 네, 3사가 예. 네. 그게 우리가 2007년 그때 당시에 조선 3사가 엄청난 호황을 누릴 때 제 기억으로는 전 세계 조선 발주의 80%를 그 우리 나라 조선사들이 석권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전 세계 발주량이 80%. 예. 네. 네.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그 정도 수주를 했으면 아, 수주 점유율 기준으로는 요즘에는 그냥 높을 때는 40%대 정도 40%. 수준, 40-50%대 갔다가 네. 다시 또 30%대 후반으로 왔다가 요거를 조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월별로 쪼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박이 대량으로 나왔는데 거기를 막 한국에서 싹쓸이했다 막 이러면은 이제 단발적으로 이렇게 70%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요즘에는 40%대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60%에서는 그러면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좀 크고 네. 그 일본이 엄청나게 쪼그라드는 상태고요. 네. 일본은 조선업을 앞으로 더 할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약간 그런 상태고 거의 포기 상태고 그 약간 패신저 관련 선박이 나오면 그게 이제 기타 쪽에서 좀 이렇게 많이 잡히는 시기들이 좀 있습니다. 기타 중국은 자기네들이 발주할 때 자기네들 조선사를 좀 많이 써서 예, 그런 많이 거죠. 활용합니다. 특히나 선박 금융을 워낙 많이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로까지 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조선 관련 투자하기 괜찮습니까?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하긴 좀 어려운 업종입니까 여기? 몸에서 약간 사리가 나오는 그런 업종이긴 한데 아 사리 각오하고 해야 되는군요 조선은. 네 그걸 약간 각오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 아. 얼마나 매니저분이 이제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연락이 오셨다라고 해서 저는 살이 빠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래서 사리는 좀 기본. 인내심이 네. 많이 필요한 업종이긴 아. 하지만 이제 이게 한번 방향성을 틀으면 네. 대단히 오래가는 장기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 네. 이미 이번 2분기 내내 좀 많이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금은 좀 하방보다는 네. 위로 열리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도 사리 추가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하나 사리 네. 추가해요. 네. 이제는 조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그렇게 뭐 미래라는 게 항상 불확실하니까 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네. 예.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 배팅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고 밸류에이션이 싸면 사실 좀 불확실해도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에 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이제 PER, PBR이 어느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어느 수준이에요? 저희가 그 조선주들이 이제 엄청나게 바닥을 막 기고 있을 네. 때 40년 구조조정된 일본의 조선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길게 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종합 중공업 업체들은 0.4배 정도가 좀 저점이고 네. 이 조선 부문만 하는 좀 작은 조선업체들은 0.2배 정도가 PBR이요? 저점이더라고요. 네. 그 저점을 2016년 1분기 정도에 제가 기록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올 때는 이제 조선업체들이 다 0.45배 정도 수준까지 빠진 상태였었고요. 네. 최근에 0.89배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뭐 0.7배 언저리 정도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그닥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네요. 네, 네. 2015년까지 이제 빅베스가 나오고 네. 그때 당시 이제 유가가 2015년에 폭락을 했거든요. 예, 그 유가가 거의 90불에서 한 40불까지 빠지고 네, 네, 네. 2016년 초에 이제 26불까지 빠지면서 조선업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래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느낌이 약간 나는 상황에서 제가 밸류에이션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네, 네. 0.7배? 그러면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30% 디스카운트 된 상황에서 제가 이 사업의 파트너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건 나쁘지는 않네요. 밸류에이션이. 네. 아, 그 정도면? 네. 근데 이게 뭐 한 지금 뭐 석 달 정도 하고 난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계신데 조선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군요. 석 달 갖고는 뭐 석 달은 안 되죠. 아, 이빨도 안 난 거고 네. 그냥 한 사놓고 이렇게 앱 삭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 1, 2년은 그냥 기본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 거군요. 실제로 과거에도 막 주가 조정을 막 1년씩 받고 막 이러는 아 그렇습니까? 네, 케이스도 네. 많기 때문에 네, 조선은 이게 저 진주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 조개들이 진 왜냐면 아, 워낙에 좀 하루 이틀에 될 업종들이 아니고 막 어떤 날 막 10% 올랐다가 막 뭐 빠지고 뭐 이런 게 조선은 아니라는 거죠. 조선은 그냥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정도의 상승률을 또 보이는 날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네,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어느 회사가 좋습니까? 지금 뭐 리포트 쓰셨다면? 네. 아 저희는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한국조선해양. 네. 그 어쨌든 저희는 이 산업 자체는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부분도 꼭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볼륨 확장 시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 한국조선해양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그룹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피인수를 할 예정인지라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상장을 할 예정이라서 이제 중간지주 회사가 되면서 사업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주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조선업체들 밑에 두고 있는 사업회사들의 그 구조가 좋아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수혜를 보는 거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세 달 사이에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보시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방금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시클리컬 사이클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구조조정이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성동조선이는 망하고 옛날에 2003, 4, 5, 6, 7에 그 슈퍼사이클이 오기 전에 스웨덴의 말매에 코쿤코 조선소가 망하고 그런 혹독한 구조조정 이후에 이제 왔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이 중국의 조선소가 뭐 망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예전에 들었었는데 구조조정이 좀 약간 혹독하게 그동안에 이루어졌나요? 건조 능력 기준으로 네. 5천만 톤을 찍었었거든요. 원래 그 예. 글로벌 기준으로 아, 예. 지금 한 3천만 톤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엄청 줄었네요. 그 정도면 40% 정도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두 가지 좀 힌트를 얻었는데요. 그 사리 얘기하셨잖아요. 주식 시장은 이렇게 어떤 섹터에 대해서 야, 그 섹터 투자하려면 사리 나와. 이런 그동안의 오랜 고통 투자자들이 아, 그 섹터는 안 돼. 이런 센티멘트가 사실 저는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실제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정말 그 산업에 있어서 뼈아픈 구조조정이 있었는지 그거에 궁금했었는데 지금 5천만 톤? 네. 기준에서 3천만 톤이라는 거죠. 글로벌하게 캐파가. 네네. 야, 이제 한국조선해양 제가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열어봤는데 10년 전에 10년을 봤습니다. 네. 42만 2,412원 쭉 10년 동안 이렇게 살이 나올 만한 한 거죠. 계속 그렇죠? 내려오다가 네. 지금 이제 12만 얼마인데 12만 8천 원인데 아 저를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나는 못 들어가겠어. 이렇게는 못 합니다 저는. 네. 아 예, 개인들이 하기는 쉽진 않은. 그러네요. 네. 제가 왜 이 조선 섹터에 대해서 이래 관심이 많냐면요. 지금 정프로님 차트 보시면 네. 10년 차트로 보면 이번 5월 달 상승이 어떻게 보면 50주 지구 신고가를 낸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낸 상황에서 그동안의 주가가 네. 많이 거의 그 현대 미포 조선 기준으로 거의 100% 올랐었더라고요. 아. 오르고 지금 뭐 9만 얼마에서 8만 7만 7천 원까지 한 30% 빠졌다가 지금 이런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실적 안 좋은 실적 발표가 됐고 오늘의 주가 반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파 네. 상승, 2파 조정. 이제 3파 상승이 원래 이제 선수들이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영역인데 네. 이 3파가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게 이 시클리컬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이 전망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 힘든데 어쨌든 주가가 주는 이 메시지. 네. 내가 신곡 52조 신곡가 냈잖아. 그 메시지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차라리 사리 관련주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리 관련주 뭐 있으면. 아, 하여튼 뭐 그래도 최근엔 한 1년만 보니까 이건 또 뭐 가격이 그래도 또 많이 움직이긴 했네요. 네. 네. 방금 댓글창에 네. 정프로 포기니까 매수기다.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이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죠. 자, 우리 저 엄경아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조선 이야기 쭉 해봤는데 혹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아, 요 얘기는 내가 꼭 좀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시간 잠깐 좀 드릴까요? 뭐 거의 다 말씀 주셨나요? 예,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3개월 동안 힘드신 분이시라면 네. 3개월 더 기다려 보시기를 꼭. 아,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한 더 기다려 봐라. 아, 네네. 네. 아, 3개월 힘들었다면 넌 3개월 정도 한번 기다려 보면 아마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영증권. 신영증권도 또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 제가 또 하나 고백을 하면요. 또 입사 또 신영증권에도 제가 서류를 냈다가 아, 진짜요? 1차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우리 시험 이렇게 자주 떨어지세요, 우리 전문님. 신영증권 하면요. 94년도에 이 특히 그때는 이제 리서치 센터를 조사부라고 불렀잖아요. 김한진 박사님이 그때 아마 조사부에 아마 네. 신영증권에 계셨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신영증권 하면 이 리서치 강자. 아, 네.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도 제가 서류 냈다가 1차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서류 다 그렇게 자꾸 떨어지시오. 네, 네 오늘만, 대단한 증권사입니다. 오늘만 벌써 두 번 떨어지셨고요. 네. 신영증권 정말 대단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어떻게 네. 회사 홍보 타임 한 30초만 드릴까요? 네, 저희도 또한 가족 같은 회사죠. 신영 가족. 알겠습니다. 신영증권. 아, 또 리서치의 강자 신영증권 또 조만간 한번 김학균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